쓰지 않도록 가슴을 살짝 들어서 정면을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체 근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맨손 체조 하체 동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런지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요. 런지 동작은 사이드와 정면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동작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다리를 어깨 넓이 두 배로 벌리신 상태에서요. 양손은 옆으로 나란히. 자, 하시는 방법은 오른쪽 왼쪽 무릎을 구부리시면서 중심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오른쪽 무릎 구부리시면서 왼손으로 오른쪽 발목을 터치하시고요.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슴을 활짝 들어서 정면을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다시 중심 이동하시면서 왼쪽 무릎 구부리시고요. 오른손으로는 발목을 터치, 왼손은 더 들어 올리시면서 고개 들어 정면을 바라보시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을요 8번 정도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근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속 동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을 통해서요 허벅지 안쪽 근육이 강화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바른 자세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면서 연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면 런지 동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른발이 앞으로 나갈 때는요 오른손이 허리, 주먹을 쥐셔서 허리 뒤쪽에 위치시키시고요. 왼손은 주먹을 쥐고 90도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몸을 중심 이동하시면서 양쪽 무릎을 90도 구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발 나가시면서 양쪽 무릎을 구부려서 90도 하고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정면 말고 사이드에서도 한번 자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허리 뒤쪽으로 가져가시고요. 가슴을 펴고 왼손을 구부려서 90도 정면 보신 상태에서 앞으로 한 발 멀리 나가시면서 무릎을 양쪽 무릎 90도 구부리시고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을요 4번씩 오른쪽 4번 왼쪽 4번 반복하셔서요 8번 반복 운동을 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자, 동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을 통해서요 허벅지 앞쪽 근육과 햄스트링 뒤쪽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고 힙 부분의 근육도 함께 강화시켜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8번씩 반복해서 연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몸통 트위스트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은요 복부와 옆구리 근육을 강화시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다리를 어깨 넓이 1.5배 정도 벌려주시고요. 양 팔을 벌려서 45도 위쪽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선 오른쪽 팔을 구부려서 오른쪽 손을 귀 옆에 가져가시고요. 왼쪽 무릎을 가지고 오시면서 트위스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내려놓으시면 다시 오른팔은 펴서 다시 X자 자세를 만들어주시고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왼팔을 구부리고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놓고 제자리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작도 오른쪽 4번, 왼쪽 4번 하셔서 8번 반복하시면 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속 동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